15일입니다. 2023년 2월 15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이 부분이 이재명이 이제 곧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구속영장 치는 거는 16일 날 치기로 아마 기획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계획이 돼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재명 하여튼 대한민국을 온통 흔들어 놓고 긍정적인 면으로 흔들어 놓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면으로 대한민국을 온통 흔들어 놨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없었더라면 이 소모적인 논쟁이 있었겠습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마는 이 국민들 이렇게 괴롭히고도 뭐 대통령 되겠다고요? 참,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네. 근데 이 친명의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이라는 사람 있죠? 정성호. 사법시험도 동기라고 합니다. 정성호가. 그래서 이 아주 둘이 호영호제 하는 사이라고 그러는데, 이재명과 정성호가. 정성호가 소위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과 정진상을 특별면회를 했습니다. 이 특별면회라는 것은 녹음도 할수 없고 전혀 그할수 없는 그런 오로지 교도관이 이렇게 들리는 소리만 이렇게 적는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명 좌장인 정성호, 그러니까 변호사죠. 변호사인지 특별면회를 딱 가가지고 이 친명, 이 김용하고 정진상 둘이를 면회를 갔어요. 뭔가 메시지를 갖다가 밀명을 전하려는 거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가가지고 이 나중에 뭔가 들켰는데, 뭘 들켰느냐. 교도관이 적은 일지를 갖다가 검찰이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다가 이상한 말이 튀어나온 겁니다. 이대로면 이재명 대통령 된다. 그러니까 뭐 어쩌라 어쩌라 이런 암시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념을 가지고 입을 꼭 닫고 있어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추측권에. 이대로면 이재명 대통령 된다는 말을 확실히 했으니까 말이죠. 친명 좌장 정승호가 김용 정지상을 특별면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승호 의원은 녹음되지 않는 장소 변경 형식을 빌려가지고 김용 정진상 특별면회를 했습니다. 특별면회가 들통이 나자 정성호는 얼른 플레이에 유감한다 하면서 검찰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정성호, 자기 자신이 잘못했고 아주 못된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반성하지 않고 언론 플레이에 유감한다, 유감을 갖는다 하고 검찰을 비난하다니요. 참 못돼 먹기는 둘이가 친구가 유유상종이라더니 유유상종이군요. 예. 이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사선입니다. 수감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하고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 사람을 접견하고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정 의원은 대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검찰발 언론 플레이에 유감을 표한다 하면서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이 JTBC는요, 정 의원이 지난해 12월 9일과 지난달 18일에 각각 김용 또 정실장, 이런 정진상, 이런 자들을 접견을 했다고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김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고, 정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전체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정 의원은 이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니까 취재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보안을 유지하라, 이런 뜻이죠. 일종의 심리적 압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장동 의혹이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망이 좁혀는 상황에서 정 의원이 이 대표 최측근인 김전 부원장과 이정전 실장에게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특히 이정 의원은 별도 공간에서 녹음이 되지 않는 장소 변경 접견 형식으로 특별면회를 했습니다. 녹음이 안 되는 장소 변경 접견 형식으로 특별면회 했다는 것 자체가 의도가 불순합니다, 지금. 당시 대화 내용을 교도관이 문서로 남긴 것밖에 없습니다. 법무부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31일까지 김전 부원장과 정전 실장은 각각 1회씩 장소 변경 접근
녹음을 못하는 그런 특수한 그런 환경을 접견을 했습니다. 정 의원은 두 사람을 특별면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니까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검찰발 언론플레이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 비판했습니다. 자기 안짓은 모르고 말이죠. 누구를 비판합니까? 그러니까 정 의원도 결국은 똑같은 이재명과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 사람도 문제가 있으면은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사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변명했냐면, 기소된 두 사람을 위로와 격려하려는 취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했습니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이재명은, 물론 내용을 알 테니까 입을 봉하고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은, 국민들은, 야, 이것 봐라. 이정 의원이란 사람, 웃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대선 과정에서 소통했던, 관계로 명백한 증거가 들어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기소된 두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그 취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면서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법무부에서 신청하면 일반인도 가능하다 하면서 장소 변경 신청은 그렇게 했지만, 가능은 하지만은 가능한 것이지 정 의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 이 말이죠. 아주 특수한 자격을 이용해서, 변호사란 자격을 위해서 아주 국회의원란 자격을 인용해서 아주 잘 했군요. 예. 사무실에서 접견 신청했다가 법무부와 검찰 통제에 있는 구치소에 가서 공개 접견한 것이라는 거 해명을 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MBC 라디오에서 김전 부원장하고 정전 실장과 관련해서 정치적 공동체라기보다는 당대표 시장 또는 도지사 때 신분을 맡은 참모들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대표가 연루된 범죄 의혹을 측근 비리로 규정한 바가 있는데, 이게 이들이 입을 열지를 않고 이 오히려 정진상하고 김용을 이렇게 좌장이라는 정성호라는 국회의원이 사선의원이 가서 그런 심부름이나 한다는 것, 이대로면 이재명 대통령 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을 뭐로 바라봅니까? 이대로 대통령 된다? 정말 웃은 소리 그만하십시오. 오늘 말이죠. 조선일보 사설자에는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구속된 이재명 최측근에 흔들지 마라 하고 뭘 정성호가 지키라는 거냐 하고 항변하는 사설이 실렸습니다. 사설자로 오를 정도 된다면 정성호의 행위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걸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작년 12월과 올 1월 대장동 비리 사건을 구속된 정진상, 김용, 이 둘이를 갖다가 구치소로 찾아가가지고 마음 흔들지 마라. 마음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마음 흔들려가지고 이실직고 하지 마라 이 얘기 아닙니까? 정진상하고 김용하고 한테 그 갇혀 있으니까 잘 모를 테니까 마음 흔들지 마라. 사태는 우리에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앞으로 대통령 될수 있어. 대통령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이건 뭘 얘기합니까? 에? 정 의원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직접 증거가 없다. 다른 알리바이를 생각해보라. 다른 알리바이를 계속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이 완전히 이거는 악마의 지령을 하는 것보다 더 악한 이런 지령을 하는 것하고 똑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대로 가면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도 했습니다. 이 같은 대화 내용은 당시 특별면에 입회한 교도관이 작성한 접견록에 담겨 있습니다. 정 의원은 이재명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중진입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 대표의 최측근들을 교도소로 찾아가 만난 것 자체가 오해를 살 일인데, 아니, 정성호는 친구원데 대장동에 혹시 관계가 없는 거겠죠? 혹시 이거 안 먹었겠죠? 예.
이거 안 먹었겠지요? 이거가 동그라미 돈 안 먹었겠지요? 예, 안 먹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더구나 이들에게 흔들지 말라고 해요하는 듯한 발언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것 담고 이실직고 하지 말고 그냥 숨긴 거 계속 숨겨라 이 얘기 아닙니까? 당신은 대장동 성남FC 관련 검찰 수사에서 새로운 사실과 진술이 잇따라 나오고 이 대표 소환 조사도 시작된 바로 그 시점에 이런 중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진상과 김현 너희 둘이 입 딱 다물어라 이 얘기 아닙니까?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 절대 하지 마라 할까 봐 혹시나 튀어나올까 봐 입단속을 하러 간 거 아닙니까? 입단속 정성호입니다. 그의 별명은 입단속 정성호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재명 입단속 정성호.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예. 변호사가 돼서 그 얘기를 하면 됩니까? 담당 변호사도 아니잖아요. 정의용과 정진산 씨 측은 재판 잘 준비하라는 격려의 취지였다고 얘기합니다. 단지 위로를 받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위로 같은 소리하고 있네. 예? 위로 같은 소리하고 있어. 예? 그러나 알리바이를 만들라 흔들지 마라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을 단순한 격려와 위로로 해석할 사람 대한민국 천지에 어떤 누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팬덤들 개딸들 빼놓고 민주당 의원들 빼놓고 누가 있습니까? 이 정진상 등이 받은 돈이 이 대표 쪽으로 들어가서 경선 자금으로 쓰였는지 이 대표가 이를 보고받고 잘 알고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인데 이거 입 딱 보고하고 있으라 이 얘기 아닙니까? 이미 428억 원은 이 대표 쪽 몫이라는 진술까지 다 나와 있는 차제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진술. 예,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 측에서 나온 흔들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말 뜻이 뭡니까? 예? 정진상 매매했던 정 예? 정성호 의원 대답해 보십시오. 국회의원 사선이나 돼가지고 말이죠. 범죄를 갖다가 은폐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구치소로 면해서 말도 되지 않는 이상한 말을 하고 회유 그렇게 해서 뭐 희망을 주고 굳센 입막음을 시킨 겁니까? 정진상 씨는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유동규 전 성남 도계공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증거인멸을 위해서 휴대전화 던져버리라고 지시한 바로 그 자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비리로 몰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동규한테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비리로 몰아갈 것이다. 김용은 결국 유동규 씨에게 태백산맥으로 가서 열흘 정도 숨어 지내라는 후 무서운 지령을 내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배우가 도대체 과거가 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게 꼭 무슨 간첩이 지령하는 듯이 이런 식으로 지령한다는 것.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나서 병원에 입원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건 조작의 증거인멸 도주 종용까지 한 겁니다. 아주 나쁜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 씨는 실제로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고 병원 입원을 시도한 사람입니다. 김만배는 남욱 변호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언론 인터뷰를 하자 이재명과 한 배를 탔는데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회유를 했다는 겁니다. 김만배는 남욱 변호사한테 남욱 변호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언론 인터뷰 하니까 이재명과 너 한 배를 탔는데 어떻게 그러면 어떡하느냐고 회유를 했다는 겁니다. 이 김만배. 쇼를 하다가 뭐 자살 쇼인지 무슨 쇼를 하려고 그러다가 들통이 난 그 사람 아닙니까? 예? 왜 이렇게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지를 못하고 이제 감옥까지 갈 그 앞에서 좀 사람들이 예? 제대로 자기 목숨 깨끗하게 나머지를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행패놈 사람들 같으시라고. 그래서 남 변호사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대표는 관계가 없다 하고 그 말을 바꾸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유동규 씨 입막음을 했던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이 대래 회유 대상이 된 겁니다. 누구? 정성호의 회유 대상이 된 듯하다고 이 사설자는 지적합니다. 이들에게 흔들리지 말라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모두 밝혀져야 합니다. 정성호 말까지 모두 밝혀지고 정성호도 뺏지 떼면은 구속될 수도 있는
이런 교사 이런 것을 했다고 나중에 언젠가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독합니다. 독하고 무섭고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저지르지 못하겠습니까? 이재명 주변에서 왜 네 명이나 그렇게 이유 없는 죽음을 했을까요? 죄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왜 그럴까요? 네, 이런 것도 나중에 다 규명을 해야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